귀신 봤어요? 왜? 아, 이거는 귀신보다 더 무서워. 이거 진짜 완전 다른 집이에요. 이거는 거의 네. 그런 느낌 알아요? SF 영화 보면은 네. 4차원의 문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간 듯한 느낌 있죠? 내가 왜 이 방에서 놀랬다는지 알겠죠? 놀라는 이유가 있다니까. 예.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.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. 예. 한번 눈을 떠주세요. 다른 집이에요. 하나, 둘, 셋! 우와! 뭐야? 다른 뭐야? 집, 다른 집, 다른 집. 다른 집. 뭐야 이거? 다른 집이요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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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예, 부르셨어요. 아, 지금 가구 보러 오셨구나. 뭐야? 아니,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, 지금? 나 쟤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요? 나 너무 이것만으로 아이고 힐링이죠 힐링. 이것만으로 힐링이라뇨? 다 장장이 열어봐요. 아니 잠깐만 지금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원래 어디 썼던 거죠? 이걸요? 문자 자 팁을 먼저 주시죠. 네. 아니 이 행거 쪽에 있었어. 문 옆에. 문 옆에 있던 거야. 또 심지어는 방을 막 바꿔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가구 재배치를 다시 해서 기가 막힌 더 열리게 하고 저쪽 문도 열리게 하고 시원하죠? 그리고 여기는 또 한쪽에 장이 문도 없었어요. 문도 없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문이 나온 거예요.